명창 김영임 부부의 부부 생활과 인생 이야기가 이상해 아내 명창 김영임의 젊은 시절 모습이 공개됐다. 20일 오전 방송된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에서는 원조 코미디언 이상해 명창 김영임 부부의 부부 생활과 인생 이야기가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이상해 아내 김영임은 후학 양성에 나섰다. 김영임은 중학교 시절 무용을 하다가 소리의 매력을 느껴 판소리에 나서게 됐다고 털어놨다. 이어 공개된 사진에는 김영임의 젊은 시절 미모가 담겨 있었다. 김영임은 커다란 눈망울, 깎아놓은 듯 부드럽고 높은 콧날 등이 마치 서양 여배우를 연상케 할 정도였다. 김영임은 현재에도 무대에 화려한 메이크업을 한 채 공연을 하며 여전히 단아하고 우아한 기품과 미모를 과시해 눈길을 끌었다.